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제네시스 D70 3.3 스포츠 어드밴스드 등급의 차량이고 2018년식 53,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이렇게 보셨죠? 흰색 바디라인에 전반적으로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네, 엄청나게 눈길이 확 가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네, 엄청나게 날렵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핸더부터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특히 이 손잡이 부분이랑 이 우에 뭔가 투톤이 되게 네, 멋스럽고 어울리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이상 남아있고 19인치 타이어와 타이어 힐까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고급스러움이 더한 그런 차량이고, 안에 캘리퍼도 빨간 레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80% 네, 이상 남아있고요. 뒤쪽 힐도 전반적으로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타이어 인지는 19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후면부 이렇게 보시면 이 내려오는 라인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진짜 제네시스 D70 엄청나게 여성들이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가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네,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일체형 서스 네, 순정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좀 그게 싫으시면 이걸로 순정으로 다시 바꾸셔도 된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아래쪽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아래쪽 보시면 킷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네,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아래 디퓨저 또한 되게 간결하고 멋있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네, 엄청나게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선틴적인 부분부터 이 라인 네, 관리 상태 너무 병적 관리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보실게요. 네, 뒷열 네, 이렇게 바닥 공간 이렇게 보시면 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 보시면 열선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잔먼지가 조금씩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도 레드앤블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스포티함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쭉. 오, 네,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53,181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네,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라디오 오, 네, 볼륨 소리 저 좀 비춰주시죠. 네, 음향 소리 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들리고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네,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이렇게 올리면 네, 완벽하게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열선, 여기 통풍 시트,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뭔가 고급스러움이 더한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토 스탑, 여기 드라이빙 모드, 여기 오토 홀드,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콘셉트 박스 쉬운 게 열어보면, 네, 뭔가가 되게 깔끔하고, 네, 엄청나죠. 네,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관리 상태 훌륭한 관리 상태 갖고 있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모드 버튼,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여기 핸드프리 기능 이렇게 다 되어져 있고, 네, 이쪽에 보시면 후측방 경고 시스템, 여기 차선 이탈 방지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하늘을 보면요, 이렇게 썬루프 부드럽게 열리고 슉!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그런 차량이라는 거,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이 되게 쾌적하고 비흡연 차량인데다가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연식 대비 키로수도 조금은 많지만 관리 상태 최상이라는 거, 그리고 가격 최고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보실게요.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네, 엔진 소리 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들리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지금 여기 배기음을 또 고객님이 따로 설치해 놓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배기음이 조금 아까 우웅하고 조금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점,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흰색 바디라인에 엄청나게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너무 좋으니까 이 차량 원하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최선을 달려가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